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튜토리얼 네 번째 시간 스월이라는 이제 스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짧게 루틴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스월이라는 스텝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루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스월이라는 스텝은 이제 앞꿈치의 중심을 이렇게 실어진 상태에서 스텝을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선은 그냥 옆으로만 봤을 때는 스텝이 짚고 나가고 짚고 나가고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 앞꿈치랑 앞꿈치 중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반반씩 느껴주시고 중심을 반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스텝만 가는 게 아니라 중심을 옮겨줍니다. 그 옮겨주면 이제 오른발에 중심 실어지는 걸 느껴지죠? 그럼 다시 또 왼쪽으로 가려면 이 오른발이 틀어줘야 돼요. 이렇게 비비면서 자, 그럼 다시 이동시켜주고 다시 짚고 이동시켜주고 짚고 이동시켜주고. 자, 몸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몸은 최대한 정면을 향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이제 몸 여기 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트위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처음에 몸이 간다 그래서 이제 같이 틀어서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 짚을 때 이미 갈 때 몸이 이제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틀어져 있을 때 틀어지고 나서 옆으로 갈 때 이제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여다짐은 있죠. 여는 거 옆으로. 그래서 짚고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죠? 몸이 같이 짚고 열리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짚고 이 왼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 투, 쓰리 하면서 이제 팔은 자연스럽게 좀 힘 풀어주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네. 이제 이 팔을 쓰는 이유는 이 스텝이 더 확실하게 내가 양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이게 팔만 가지고 좀 신경 쓰셔도 안 되고 또 너무 스텝만 가지고 신경 쓰시면 상체가 주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옆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그 스월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따라오시면 더 수월하시겠죠? 네, 그럼 바로 처음부터 바로 나가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리듬은 네, 그냥 이어가죠. 이어가는데 여기서 이 스월 첫 번째 이 왼발 앞으로 오른발 스텝을 짚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짚고. 네. 근데 짚고 짚는 개념이 아니라 중심이 짚어진 상태에서 쭉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 빰 빰. 네. 그다음에 이 왼발 오른발이 두 개씩 붙어요. 하나, 이렇게 차렷. 뒤꿈치로 붙였고, 뒤꿈치 중심 밀어지면서 뒤꿈치 돌려서 앞꿈치 뒀다. 그 다음에, 스텝.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면, 원, 앤, 투, 앤. 다리가 모입니다. 뒤꿈치로, 쓰리, 앤, 포, 앤. 또 반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오른발에 실어져 있던 거를 이제 왼발이 와서 짚어주고 자 이게 이제 벌어지는 것보다 크로스를 계속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짚고 이제 옆으로 다시 이동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빰빰빰 똑같이 스텝 붙여서 뒤꿈치 앞꿈치 빰빰 네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카운터로 이제 나가볼게요. 5, 6, 7, 8 왼발에 중심 실어주고 1, and 2, and 이동 3, and 4, and 한 번 더 반대 이동 6, and 7, and 8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신경 쓰거든요. 그냥 이런 느낌 정말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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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나가는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팔은 제가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고 몸도 정말 이제 이 스텝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발로 중심을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발 뗀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이것도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텝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같이 네 계속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중심이 앞꿈치에 계속 중심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끼발가락이랑 엄지발가락을 많이 피곤해요. 왜냐면 이걸 계속 컨트롤 해줘야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스월이라는 스텝은 뒤꿈치를 붙이면서 뭐 이렇게 같이 찍으면서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리는 거는 이 앞꿈치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제 스텝을 좀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약간 찍으면서도 이제 그리는 그런 느낌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파트 1. 처음부터 한번 다시 나가보고 바로 파트 2 넘어갈게요.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and 그 다음에 똑같이 스텝을 붙여서 요번엔 바로 이동. 이제 파트 2 넘어가요. 1, and 2, and 다시 반대편 3, and 4, and 하는데 이제 비비는 거를 제가 여기까지 풋카운트까지 정리했죠? 비비는 걸 다시 설명해 볼게요. 돌리고 돌릴 때 앞꿈치로 몸을 들어서 뒤꿈치로 실어요.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뒤꿈치 닿자마자 앞꿈치가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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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번갈아가면서 딴딴딴딴 그러니까 몸을 앞꿈치로 들었다 뒤꿈치로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체인지를 빠르게 마찬가지로 뒤꿈치부터 하면 팜팜팜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네, 이걸 이제 수월이랑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수월이 계속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니까 일로 갈까 여기로 일로 갈까 여기로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네, 파트 2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뒤에까지 이어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끝나요. 수월이 끝나서 스텝을 붙인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왼쪽부터 one and 수월 two and 다시 반대편 three and four a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월을 제자리에서 네 번을 할 건데 자 우선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번 쉬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을 할 건데 이거를 지금 3시 방향, 9시 방향 반대편 이렇게 양 옆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 이제 오른발이 원래는 오른쪽으로 나가던 게 이제 방향이 앞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짚어지는 방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었던 게 이제는 12시, 9시, 6시 3시 이런 식으로 이 네 방향으로 바뀌어요. 나아가는 방향이. 처음에 보세요. 우선 비교를 해보면 원래 제자리 스텝은 한 번 오른쪽 갔죠? 다시 두 번 왼쪽으로 갔어요. 또 한 번 오른쪽으로 가고 마지막 또 왼쪽으로 가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를 응용을 할 거는 이 수월 스텝을 제자리에서 하되 이 나가는 방향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12시, 9시, 6시, 3시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거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오른발 스텝이 12시 방향으로 꽂아줍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면을 했을 때 원 앤 네, 몸이 틀어지는 방향 투 앤 다시 쓰리 앤 4N. 네, 이런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되 스텝을 짚는 거는 처음 12시 그 다음에 옆이 아니라 이번엔 3시 방향으로 돌아서 딴딴 다시 이번엔 내려갑니다. 6시 방향으로 짚고 내려가고 다시 정면 보면서 이번엔 마지막 3시 네, 이런 식으로 12시,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스텝을 쿵치 닫치 뒤에 옆에 네 이런 식으로 제자리 돌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텝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계속 비벼주면서 상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고 뒤꿈치 들린 상태에서 엉덩이 빠지면 안 되겠죠? 뒤꿈치 들린 상태에서 배랑 힘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나갔던 거를 야, 돌리기만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나가는 거를 이제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그 다음에 돌면서 이쪽으로 뒤로 다시 돌면서 이쪽으로 여기까지 그럼 파트 2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뒤꿈치 앞꿈치부터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가요. 하나 둘 스월 하나, 둘, 스,
그 다음에 이제 돌면서 5 and 6 and 7 and 8 and 하면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파트 2. 자, 이제 파트 3로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파트 3는 스탑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박자가. 원래는 빠르게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박자를 한번 먹어요. 스탑해서. 1, 2, 그 다음에 스 가지고 오고, 반대편. 3, 4.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고. 쉽죠? 한 번 더 바로 해볼게요. 7, 8. 1, 2, 3, 4. 하는데 이제 상체는 느낌을 좀 내고 싶으면 그냥 스탑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상체를 업한 상태에서 다운하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바깥 집을 때 업! 네, 뒤꿈치 들린 거 보시나요? 네, 업한 상태에서 다운하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업하면서 업! 다운. 네, 이게 이제 무슨 원리냐면 바운스 하는 걸 한번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몸을 들어온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업! 가지고 오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4카운트 끝났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 왼발 비빈 상태에서 이 왼발만 왼쪽으로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오른발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중심은 왼발에만. 보세요. 지금 이제 끝난 상태에서 1, 뒤꿈치, 왼발 2, 마지막 따라오는 것까지 이렇게. 한 번 더 5 and 6 카운트 때 오른발이 딸려도 오른발이 같이 왼발 뒤꿈치랑 찝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나가고 스월 한번 이동하고 스월 한번 보세요. 이동 스월 마지막 똑같이 처음 것처럼 스탑하고 가져오기 7 8 하면은 이제 파트 3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카운터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5, 6, 7, 8, 1, 2, 3, 4, 5, and 6, and 7, 8.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파트 4. 자, 마지막 넘어갈게요. 뒤꿈치. 여기 오른발도 뒤꿈치를 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차줘요. 근데 이때 이제 스텝만 찍는 게 아니라 코어도 같이 몸을 틀어서 이렇게 쳐주시, 엉덩이까지 같이 쳐주시면 느낌도 살겠죠? 카운트로 하면 원 앤 하고 스월. 네, 한번 치고 스월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스텝이 이렇게 됐죠? 또 반대로 한번 쳐요. 치고 한번 더 스월. 네, 이런 흐름이 궁치 스월 궁치 스월 궁치 다치 궁치 다치 궁치 다치 궁치 다치 이런 식으로 앞꿈치의 중심이 실어진 상태에서 뭐 한 다리만 연습해도 되고 뒤에만 연습해도 같이 치시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잡아두신 상태에서 여기만 이렇게 치는 거죠. 명실은 힘! 힘! 왜냐면 재빠르기 때문에 한번 치고 바로 스월을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원 앤 투 쓰리 포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다시 이제 늘리는 게 나옵니다. 아까는 스탑이었죠? 늘리는 거는 이제 5 and 6 쭉 붓으로 찍어서 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는 스탑 하고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박자를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5 and 6 마지막 이동하면서 7 and 아까 처음 했던 거 8 and 네, 아까 세 번째 나왔던 거죠? 아까는 왼발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5 and 6 7 and 8 and 네,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4 마무리입니다. 자, 파트 4를 카운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5, 6, 7, 8 1, 2, and 3, and 4, and 5, and 6, 7, and 8 and 하면 파트 4 끝!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렉트로 설명 없이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주세요. 5, 6, 7, 4, 1, and 2, and 3, and 4, 5, and 6, 6, 7, and 8, 이동, 1, and 2, 3, and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2, and 한번 더 3, 4, and 5, 6, 7, and 8, and 오케이, 자 이제 음악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